선생님, 어김없이 네 연도가 바뀌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삼재. 네. 최악의 삼재는 뭐예요, 내년에? 내년 우리가 드는 삼재거든요. 묵는 삼재인데 내년 삼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자지인, 쉽게 얘기해서 발음 잘못하면 개박살 나겠는데. 신자진. 어? 자 X 말고. 근데 내년에 우리가 악삼재라고 볼 수 있는 건 내년에 용띠생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내년에 용띠생들 중에서도 88년생 무진생하고 52년생 임진생은요, 이혼,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별, 그리고 이별이 헤어짐의 이별이 아니에요. 죽음의 이별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크게 위험한 일이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생명을 앗아가는 행운이 조금 많은데, 용띠생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88년생하고 52년생은 조심하셔야 돼. 이 용띠생들 내년에는 이혼과 또 아니면 자기가 모든 거를 사람을 잃든 이 이별의 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승사자라 그러죠. 사자가 좋아하는 띠들이 있어. 올해는 무슨 띠를 많이 잡아가는 띠가 있거든요. 근데 사제 삼성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띠들을 조금, 용띠들 중에 이 띠들을 조금 많이 잡아가기 때문에 내년에 용띠생들은 건강, 몸, 이걸 많이 조심하셔야 돼. 뭐 돈을 떠나요. 금전을 떠나서 조금 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암이 오거나 이런 게 많은 해운년이기 때문에 특히 88년생과 52년생은 무조건 조심을 해라. 삼가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 그거 좀 피하시고 조금은 예방하시고 좀 삼재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가 어려우면은 단체 삼재풀이라든지 하셔서 꼭 예방을 하셔야 내년에 좋다라는 거죠.